거행하겠습니다. 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정렬하셔서 복정을 단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단기 4351년 서기 2018년 3월 25일 서울공업고등학교 총동문 산학교 시산제를 시작합니다. 일동 차렷. 시산제에 앞서 순국 선열 및 먼저 간 산행인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산행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산행인 선서는 차민석 산후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펴주십시오. 산학대장님이 선창을 하시면 끄덕절만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산하기는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산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하, 산하기는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산하,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 사랑의 참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릅니다. 따릅니다. 바로. 다음으로 2017년 산행복을 차민석 산후대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산행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는 부동산 박설기 사량을 눈보라 속에서 부동산 최고의 설경을 보고 왔습니다. 2월에는 청계산, 3월에는 이곳에서 시산제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양평 추읍산, 5월에는 영동 월리봉 야유회를 겸한 산행이 있었습니다. 6월에는 천마산, 7월에 불암산, 8월에는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이 있었습니다. 9월에는 북한산, 10월에는 모악산, 11월에는 수락산, 12월에는 삼성산에서 풍년 산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산악인의 밤 행사를 110여 명 모여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백덕산 백설기 산행을 하였고 2월에는 백두대간 마지막 구간인 마산봉 진부령 구간을 백두대간 완주 축하 산행과 겸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호 산업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학회장 67회 박명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시산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선후배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시산제가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백두대간 마무리를 잘,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했고 또 다음 과제로 또 백두대 명산 이제 도전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백두대간 팀이 와서 한 거로 생각을 하면 무난히 이것도 잘 이루어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동산학회의 그 백두대간을 완성을 함으로써 한 페이지를 완성을 했는데요. 더더욱 더 발전된 우리 총동창 산학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후배님 모두의 그 성원과 격려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항상 그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격려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이제 무탈한 오늘 시산제의 의미는 무탈하게 산행을 잘한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산들에 대한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시산제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동문회 이동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동문회장 이동주입니다. 예, 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총동문회장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 모시고 시산제를 드리게 돼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악회 동문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백두대간 종주를 4년에 걸쳐서 완료를 하셨습니다. 백두대간에 참가하신 동문님들 정말 그 큰 일을 이뤄내셨고 백두대간 종주한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동문회는 우리 동문들 가슴 속에 다 좀 그 아련한 뭐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 김영선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아주 투명하고 올바르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많은 그 걱정을 해주시고 또 진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해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간제에